한림성심대학교와 용인대학교의 경기 한림성심대학교 일송체육관에서 함께 하시겠습니다. 그리고 11번의 센터 권민환 선수인데요. 7번의 가드 이구지수 선수가 이번 시즌 처음으로 선발 라인업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11번의 가드 박은서, 17번의 가드 김희진 오늘 대체 캡틴을 맡고 있습니다. 23번의 포워드 조은정 선수가 첫 번째 공은 용인대학교가 잡아냈습니다. 김희진 줄 곳이 보이지 않아요. 샷클락 10초 남았고 여기서 스틸 손흐림의 단독 돌파 최정민이 쫓아갑니다. 그대로 레이업 오늘 경기의 첫 득점은 최정민 두 명 사이에서 돌아서면서 왼쪽 외곽 석점 그대로 던집니다. 들어갔어요. 최정민과 김수진이 오른쪽에서 골 이어받고 최정민의 단독 돌파 그리고 레이업 바스켓 카운트. 그러나 수비가 타이트했죠. 최정민 바운드 패스 이후에 두 점 깔끔하게 들어갔습니다. 김희진이 앞에 있고요. 용지수 왼쪽으로 이은지의 석점 들어갔습니다. 쪽으로 용지수가 다시 한번 이은지에게 이은지가 먼 거리에서 석점 들어갑니다. 동점을 만드는 이은지의 석점. 오른쪽으로 손혜림 이은지가 이어받고 이은지 두 명 사이에서 여의치 않지만 그대로 들어갔어요. 부상 상태를 확인해본 이후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구지수 선수의 석점이 나왔고요. 탑에서 안쪽으로 노루 패스 그리고 두 점까지 깔끔하게 연결했습니다. 용인대학교 광격 최정민이 왼쪽 외곽으로 먼 거리에서 두 점 들어갔습니다. 바운드 패스 여기서 스틸 성공. 최정민의 단독 돌파 그리고 깔끔하게 두 점까지 성공했습니다. 자, 황수정이 공격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앞쪽으로 노루 패스 한 번에 이어졌고요. 두 점까지 깔끔하게 이어졌습니다. 손혜림 2초 남았고요. 두 점 그대로 들어가지 않았고요. 취빈까지 시도했습니다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 구지수가 이은지에게 연결했고요. 석점을 3개씩이나 던져봤지만 들어가지 않았고요. 한 번에 아울렛 패스 김희진의 마무리까지 두 점 슛. 20대 15 5점 차 앞서 있는 용인대학교 높은 김혜지에게 김혜지가 두 명 사이에서 뚫고 리버스 레이업까지 투맨 게임. 바운드 패스 최정민 그리고 오른쪽에 외곽 김희진 단독 돌파 레이업까지 본인이 마무리했습니다. 김민아 앞에 두고 드리블 이후에 앞쪽으로 연결 돌아서면서 훅샷까지 김민아의 득점. 캡틴 김희진 선수. 자, 10초 남은 상황 김희진이 먼 거리에서 석점 칭칭 튕겨 맞으면서 들어갔습니다. 손혜림. 자, 권민아가 나와서 받았고요. 5초 남은 상황에서 돌아서면서 페이더웨이 들어갔습니다. 이 쿼터도 어느덧 4분 쪽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자, 스핀 무브 이후에 두 점까지 윤영주의 완벽한 골. 왼쪽으로 박은서 앞쪽으로 골 밑에서 조은정 김희진 외곽으로 오픈 찬스 황수정의 석점 들어갔습니다. 황수정의 오늘 경기 첫 번째 득점. 이은지 돌아서면서 그대로 던집니다. 깔끔하게 들어갔어요. 이은지의 득점. 자, 조은정 외곽으로 최정민 그대로 석점 던져봅니다. 깨끗하게 들어갑니다. 최정민의 석점. 뒤쪽으로 김희진 그리고 외곽에 박은서. 박은서가 돌아서면서 두 점 깔끔하게 성공시키면서 40점 고지에 오르고 있습니다. 박은서 두 명 사이에서 돌파됐고 석점 본인이 그대로 던졌습니다. 뱅크슛까지 정확합니다. 박은서의 석점슛. 3초 남은 2쿼터 상황 던져야겠죠. 용지수가 그대로 던지거나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 용인대학교는 박혜민 선수가 교체 선수로 들어와 있습니다. 하면 팀 파울에 걸리게 되죠. 김민정이 앞쪽을 봤습니다만 스틸 성공. 그러나 다시 한번 공을 빼가고 있는 최선화 빠르게 속공 이후에 본인이 직접 던집니다. 깔끔하게 들어갔습니다. 용인대학교의 득점. 다시 한번 이어받는 황수정 앞쪽으로 노루 패스 김희진이 그대로 연결했습니다. 다시 한번 김희진 두 명 사이에서 돌아서면서 점프슛 깔끔하게 성공시켰습니다. 두 명 사이 더블팀이 붙었습니다. 최정민 이어받고요. 왼쪽에 외곽 박혜미의 석점슛 들어갔습니다. 박혜미의 석점슛. 왼쪽으로 이은지 돌파 이후에 두 점 올려놓습니다. 펼쳐주고 있습니다. 최정민 왼쪽으로 빠르게 김희진 그대로 두 점 들어갔어요. 돌아오는 선수 커링 플레이 김희진의 득점. 박은서 앞쪽에 박희미 잡는 과정에서 턴오버 스틸 윤영주 투맨 게임 도현지 그리고 여기서 리바운드 들어갔습니다. 오른쪽에 김희진 그대로 석점 던져봅니다. 들어갔습니다. 70점짜리를 기어이 채우고 마는 용인대학교. 박혜미가 김희진에게 뒤쪽으로
다시 한번 박혜미. 박혜미 스피드 무브 이후에 두 점 들어갔습니다. 조은정 김혜지를 받고요. 먼 곳에서 김혜지 이어받고 돌아서면서 페이드어웨이 두 점 확실하게 성공했습니다. 김혜지 왼쪽으로 벌려줍니다. 김민정 외곽으로 손혜림 오픈 찬스 석점 들어갑니다. 손혜림의 석점 슛 두 자릿수 득점을 성공하게 됩니다. 2군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리바운드 김민정 여기서 풋백 플레이 기록을 하면서 입니다. 자 박은서가 허리를 부여잡고 있는데요. 한 번의 아울렛 패스 이후에 5분여 남은 경기 상황 윤영주 단독 돌파 본인이 직접 해결해 놓습니다. 윤영주의 득점 그리고 이어받고 빠르게 공격해봤습니다. 도현지의 단독 그리고 석점 들어가지 않았고 22점 차 박수하수는 어느 쪽에게 세 번째까지 들어가면서 자유투 세 개를 모두 성공시켰습니다. 이제 모든 자유투로 이어지겠습니다. 황수정 조은조에게 리턴 패스 그리고 두 점까지 깔끔하게 마무리했습니다. 손혜림 손혜림이 먼 거리에서 석점 그대로 던집니다. 깨끗하게 들어갔습니다. 손혜림의 석점 도현지 돌아서면서 도현지 그대로 슛 들어갔습니다. 자 6초 김민정 남았습니다. 김민정이 잡았고요. 두 명 사이 그리고 돌아서면서 두 점 어렵게 성공시킵니다. 도현지 도현지가 슛 동작 이후에 그대로 돌파 개인 득점 성공합니다. 도현지의 돌파 자 마지막 공격 그러나 시간을 흘려보내면서 한림성신대학교와 용인대학교의 경기 88대 64 24점 차로 용인대학교가 앞서면서 경기가 마무리가 됐습니다.